존경하는 대덕구 구민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박정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덕구 구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행복하셨나요? 살만 하셨나요? 앞으로 남아있는 3년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보통 그냥 견디고 살만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마트에 가서 파 한 단, 대파 한 단을 사면서 875원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우리 동네 슈퍼에 가봤습니다. 875원의 파 한 단을 살 수 있는지 가봤는데 파 네 쪽이 2,2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생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기 관리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실제 물가 제대로 실제 가동되지 않는 물가를 그렇게 갖고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믿고 계속 대한민국을 맡기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4월 10일 날 선거는 민주주의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괴되고 있는 우리 경제, 폭망하고 있는 민생을 바로 세우는 그리고 남북 문제를 제대로 세워서 평화를 지켜내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예전처럼 선진국, 정말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진국으로 이렇게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대덕구민이 박정현을 선택한다면 윤석열 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대덕구민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시면 바뀝니다. 바뀌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민생이 회복됩니다. 평화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덕구민의 심판이 대덕구민의 승리, 대전시민의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룩할 겁니다. 4월 10일 박정현의 선택이 대덕구민의 승리, 우리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1번 민생경제 회복. 2번 민생경제 파탄. 1번 평화. 2번 전쟁. 1번 승일. 2번 순일. 1번 독도. 2번 다케시마. 1번 동해. 2번 일본에. 1번 안중근. 2번 이토 히로부미.